예. 어두워져야 비로소 보인다. 어두워져야 비로소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이 힘들죠. 이제 고난 당해 보면은 이거 만만치 않네 하고 이렇게 되게 힘들다가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힘든데 왜 고난이 축복이냐? 고난은 뭐 상실 아니에요. 큰 상실.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리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게 축복이래요. 왜 축복이죠? 우리 한국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몸이 천냥이면 뭐 눈이 구백냥이라면서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거든요. 신앙은 보는 거니까. 이제 보는 거니까.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잖아요. 보는 거니까. 믿음의 99%는 보는 거거든요. 눈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눈 바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어두워져요. 눈에 가리던 거 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전에 뭐 영화관이 왜 어두운지 뭐 이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주변이 캄캄해야 몰입과 이 집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눈이 밝아지는 거다. 이제 눈이 열리는 거다. 눈에서 비늘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많으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도 나름대로 빛이거든요. 재물에 정신 팔려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종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뚜렷이 찾아보고 재물이 종이 될 때 그게 바른 인생이 되는 거지. 재물도 뭐 훤히 보이고 맨날 생각나는 게 돈밖에 안 보이고 꿈꾸는 것도 돈 꾸는 꿈, 뭐 돼지 꿈 뭐 이런 거 하나 꾸고 하나님 꿈은 안 꾸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 이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뭐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똑같은 얘기죠. 부자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죠? 하나님 모르는 부자죠. 그러니까 돈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사람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가게 된다. 근데 상실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뚜렷이 보여요. 그래서 그 루이스 할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길 CS 루이스 뭐 고난 확성기 그러잖아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가 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뭐 육체도 다이어트 하잖아요. 굶기도 하잖아요. 굶는 거 고난이잖아요. 고난 끝에 또 멋있다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다이어트보다 좋은 성형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눈이 녹으면 아름다운 산이 나오듯이. 여러분들 그 살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은 쫙 빠져나오면 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죠. 와, 이거였어? 이게 비로소 발견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요. 1장부터 보면은 아마도 가진 자 중에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부가 있어요. 돈 무지 많아요. 뭐 동방에서 제일 부자래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꿀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많이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은 신앙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기 부자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부자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이나? 네. 그죠? 부자들은 되게 안 오는 가능성이 커요. 뭐 오시는 분은 참 탁월한 분이에요. 욕과 같은 분들이고. 부가 있으면 신앙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부가 있으면 가정이 또 콩가루예요. 근데 이 집은 가정도 좋아요. 그죠? 화기애애하고 뭐 애들 뭐 범죄했을까 봐 번제드리고 되게 좋죠. 또 가정이 잘 되면 또 밖에서 욕 무지 먹어요. 근데 또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병상에 누워가지고 뭐 링거 꽂고 있는데 또 건강해요. 돌을 씹어도 소화할 정도로 막 아프다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갖추면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지금 상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임상옥 얘기 두 번째 그 비책 중에 하나가 보였죠. 그 홍경래가 와가지고 혁명에 참여하라. 그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하는 거죠. 그때 그 솥정자 보여주면서 솥에 산발이 세 개의 다리가 있지 않느냐. 인간이 추구하는 힘은 권력. 뭐 명예, 돈 이런 거다. 나는 돈만 가지고 그 봉사하고 싶다. 사명 가지고 뛰고 싶다. 다른 거 이게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명예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같이 돈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홍경래가 가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거 다 가지려고 그러면요. 항상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 갖는 거.
자기에게 주신 것들 충만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욥은 거의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이고 휘청휘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자라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종이었지만, 우리 금년 주제가 deep and wide잖아요.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그러면 욥의 상태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시험도. 그래서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달라요. 그 뭐 두 배 부자 됐다. 맨날 돈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보이지. 그게 아니고 달라진 욥이에요. 달라진 욥. 오늘 이제 초반인 얘기인데, 그 세 친구와 세 번씩 논쟁 벌이죠. 근데 첫 번째 논쟁이에요. 엘리바스가 그 너 고난 당하는 이유가 인간보다 죄졌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는 거지. 그건 아주 단순한, 세상에서 제일 해석이 쉬운 해석이 인간보거든요. 그 바보도 해요, 인간보는. 근데 이게 나이든 엘리바스가 이제 그 정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욥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답하다가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깨달음 정도도 꽤 깊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세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드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난의 초반에 있는 분들, 뭐 중반에 있는 분이들이라 하네. 깨달으면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째, 인생은 종살이다. 인생은 종살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뭘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종살이다. 풍꾼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가져놓으면요,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고난당하면 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항상 이거를 재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난이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치? 고난 없이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거. 그건 언제 깨달을 수 있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사실 고난이 하는 역할을 예배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깊이 깨닫는 거죠. 인류 최초의 죄가 선악과인데, 선악과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거부할 때가 많아요. 아, 나 그렇게 안 사는데요. 근데 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뭘 보면은 맨날 옳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딱 오다 보면 아, 저 사람 좋아 나빠, 아, 오늘 교회 분위기 좋아 나빠, 이게 뭐 옳다 틀리다, 저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그럼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누구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 선악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잘 보면 모든 이원론을 나누는 사람들 보면은 그 안에 교만이 득실득실해. 자기가 모든 거에 판단자야.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야. 그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근데 좀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입니다. 근데 고난 당해놓으면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철저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병 걸려보면 알아요. 이게 펄펄 뛰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하나님이 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이 경험상 보면은. 병 걸려놓으면 인생이 수동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는 거고, 하나님이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힘 빼는 거에 최고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못해 독감만 걸려도 힘 쫙 빠져버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펄펄 뛰면서 성교도 못 간다, 뭐 할 일 바쁘다, 맨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바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중요 인물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별병도 아니에요. 그냥 독감 한번 탁 해놓으니까 2주 동안 뻗어 있어요. 뭘 깨닫죠? 안 돼요? 뭐가 안 돼? 너 없어도 돼. 그죠? 바빠요? 뭐가 바빠? 그 누워있어도 나라 안 망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인생은 수동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거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교육이 참 안 좋아요. 세상 교육은 뭐냐 하면 이게 그레그로만 교육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네 느낌이 정답이다. 다 자기가 하나님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깃하거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판단해야지. 내 느낌이 정답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는 인생 그러고 살아간다고요. 슬쩍 바꿔가지고 뭐 사람이 주인이야. 뭐 그죠? 뭐 시스템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다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 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은요. 다 듣기 좋아요 인간이. 휴머니즘으로 나간다. 인본주의로. 인간이 최고라 그러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그러고 그 그리스 사상의 핵심 아니에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러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 뉴턴이 고백했던 고백들이겠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Amazing you를 얘기해요.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잘했어? 이런 거죠. 이번에 베트남에서 뭐 축구 잘했죠. 그랬더니 Amazing you, 박항서. 헤어스타일이 전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박항서, 그죠? 예, 그 박항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에서 최고다 그러면 Amazing Grace가 안 나오고 Amazing you, 김연아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다. Amazing you, 뭐 히딩크. 우리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한번 가봐라. 시찰 한번 해봐라.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라.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뭘 받느냐. 뭐 얼마나 큰 건물 지었고 얼마나 넓은 주차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있고 이거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Amazing Grace를 본 거예요.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우리 어떤 사람을 보면 탁월함을 보면서 야 저거 탁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네. 교회 와서 은혜를 봐야 돼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허접하고 부족하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연약하고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교 갔을 때 제일 많이 느끼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늙었고 이렇게 허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심하는 사람이 나오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맞지도 않는 부채춤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돼요? 인형극을 하는데요. 손과 발이 안 맞아요. 근데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안 되니까 울더라고. 되더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Amazing you. 그래서 우리 성교 갔다 왔는데 누가 탁월하다 이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교회가 분위기 안 좋을 때는요. 성교 갔다 오면 스타가 등장해. 아 이번 10차 대만 선교에서 누가 스타였어? 누가 뛰어났어? 누가 아주 그냥 최고였어? 근데 그게 없잖아요. 뭐 있어요? 없죠. 조용하잖아요. 근데 느낌은 뭐예요? 엄청났다는 거 아니에요. Amazing you가 없는데 Amazing you가 없는데 Amazing grace가 있잖아요. 이 고난 속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튀는 사람 없어야 돼 교회는 누구도. 저는 이번에 좋았던 게 그 형제 세 명이서 같이 다녔거든요. 장로님과 또 집사님 저하고 셋이 다녔는데 옛날에는 제가 가면 꽤 환영을 해줬어요. 아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하던 거 중단하고 와서 이렇게 둘러 앉아있고 하는데 여섯 개 팀을 갔는데 박대당했어요. 갔더니 쳐다도 안 봐. 뭐 대북 같은 데 갔을 때 밥 먹을 때 놔두고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모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둘만 남았는데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빨리 먹고 나왔지 소화 안 될까 봐. 그 모든 팀이 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한테 주목하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또 예배 빨리 드린다고 기도하러 가고 연습하러 가고 자기 있는 것들을 드릴 때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이건 모든 팀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실을 통해서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선악과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고난 중에 욥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은 종살이다. 주인이 따로 계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얘기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뭘 원하는가. 그 상실은요 기다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를 꿈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만들잖아요. 자녀들을 예언하고
그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게 하느냐. 2절 보세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여기 종은요. 이 팔레스타인은 낮이 엄청 뜨겁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다 죽을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옷으로 가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뭘 기다려요? 저녁 그늘을 기다려요. 언제 저녁 되나. 고난은 꿈꾸게 해요.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품꾼, 우리 다 월급쟁이들이 많으니까 월급날이 기다려지죠. 언제요? 21일이에요? 25일이에요? 1일이에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25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 25일. 그래서 그날을 동그라미 쳐놓고 오매불망은 4일 남았네, 3일 남았네. 이제 그러고 있죠. 요즘에 이제 카드를 쓰니까 좀 덜한데 옛날에 현찰 쓸 때는요. 정말 절실했어요. 그죠? 이렇게 뭐 카드로 미리 할 수,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며칠 참았다가 그때 뭘 살 수밖에 없는 시대도 있었다고요. 이 당시에는 카드가 없잖아. 이때는 뭐 BC카드 없었던 시대니까. 6기 때는 없었어요, BC카드. 그러니까 품꾼이 돈 받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끝나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이 뭘 기다리겠어요? 기다림이 없죠.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무슨 월급 받을 날을 기다리겠어요? 지금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뭘 기다리겠냐고.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이 뭘 기다리겠어요? 근데 뭐 돈 모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 사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휴가가 뭐 없이 그냥 날마다 시간 있는 사람이 뭘 기다리겠어요? 시간이 몇 년에 한 번씩 날 수 있는 시간 그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섬기겠다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그 애굽으로 데려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초반을 애굽에서 400년 정확히 430년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 고난 당해야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냥 밥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꿈꿔야 됩니다. 근데 누가 꿈을 꾸느냐? 배부른 사람 꿈 안 꿔요. 꿈이란 건 결핍이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었어. 고기 먹는 꿈을 꾸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면 자유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은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꿈이 자기 몸이 풀려나는 정도의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제일 꿈이 커요.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꿈 이런 거 꿔요. 그 꿈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 꿈. 뭐 예를 들어서 전우사님인데 너무 현실적인 꿈이에요. 그냥 어떤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꿈이 커야 돼. 그러면 고난이 더 있어야 돼 좀. 더 꿈을 커야죠. 초등학교에서 뭐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 이거는 나라 망하려는 뜻이에요. 이 건물주가 꿈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기껏해야 대학 나가서 한다는 게 공무원 되는 거. 이 정도 꿈이 아니라 꿈은 더 커야 되거든요. 이 결핍 더 그 열악함 속에서 젊음 속에서 없는 속에서 꿈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막 쭉쭉 들어오거든요. 꿈이 재산인 거예요. 배불은 어찌 보면은 배불은 잘 믿는 욥은 꿈꾸지 못했어요. 그가 꿈꾸는 게 결국은 뭐였죠? 이런 거 있잖아요. 1장에 보면 야무진 꿈을 꿔요. 그랬더니 아, 잘 살아야지 막 결심을 하는데 보이는 것밖에 꿈을 못 꾸니까 우리 자식들이 생일잔치 맨날 하니까 생일잔치 하다가 술 퍼먹고 죄 지면 어떡할까? 그걸 해서 죄 안 짓는 꿈을 꿔요. 자식 새끼 10명. 그러니까 꿈 죄 안 짓는 꿈. 그래서 혹이 죄 졌을까 봐 또 모를까 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 또 번제드리고. 참 야무지게 믿죠? 훌륭하다. 이 훌륭한 욥이요. 꿈꾸는 게 자식 새끼를 넘지 못해요. 10명의 애들이 죄 안 짓고 사는 정도. 근데 고난의 나락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요. 뒤로 가면 이제 우주가 막 나오는 거 알죠? 하늘에 별과 달이 나오고 뭐 바닷속에는 리버야단이 나오고 자식 새끼 10명에 매여 있던 사람이요. 꿈꾸기 시작해요. 우주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가장 깊이 있는 철학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인상의 깊이 있는 철학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고난은 딥, 깊게 만들고 고난은 와이드, 넓게 만들어. 꿈꾸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특별히 세교의 성도들 전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꿈만 꾸는 그런 돼지 만들겠어요? 아니죠. 배부른 돼지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배고프더라도 꿈꾸는 자, 크리스찬 만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꿈꾸는 자들 아니에요. 성령의 환상을 보는 자들 만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볼 것도 없죠. 다윗이 하나님 메시아 왕국의 시초예요. 그럼 꿈꾸는 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노래가 다 꿈꾸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13년 돌리는 거죠. 거기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맨날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왕이란 이런 것이다. 사울이라는 허접한 왕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왕하면 안 되지.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지. 막 꿈을 꿔요. 그러니까 꿈이 충만해져 있어서 다윗의 꿈이 이스라엘의 꿈이 되잖아요. 그게 메시아 왕국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꿈이 뭐였어요? BMW였어요. Be, blessing, 하나님 축복받고 사명. 그래서 가는 것마다 도와주잖아요. 그 일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 그럼 뭐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한 사람 속에서 이렇게 예배자의 꿈이 완성되는 건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다 갖췄잖아요. 예배하는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누구는 찬송하는 사람, 누구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그게 얼마나 완벽했는지 나중에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대로 돌아가자예요. 그게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회복, 원형이 돼버려요. 원형.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꿈꾸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손에 쥐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죠.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서 힘든 게 뭐가 있니? 그죠? 다 주셔요. 그런 거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욥은 이제 깨닫잖아요. 아, 고난 중에 꿈꾸기 시작하는구나. 다윗의 아들 가운데도요. 뭐 첫째 아들 뭐 암논 이러면 나쁜 놈이니까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뭐 아도니아, 뭐 넷째, 여섯째까지 있었죠. 아들들이 죽이는데 그게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뒤쪽 가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 중에서도 한 중간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자는 왕자인데 왕자 같지 않은 왕자예요. 엄마도 뭐 별로 좋은 엄마 아니잖아요. 바세바 그러면 그 많은 엄마들 다 기억 못 하는데 바세바 기억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 죄만 지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 바세바가 이게 별로 좋은 엄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핸디캡으로 봐야죠. 그래서 왕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솔로몬은 고난의 왕자예요. 고난의 왕자. 또 형들이 보세요. 암논도 이놈 이게 뭐 거칠고요. 압살롬 이거 머리 좋고 머리카락 길고 테리우스 같이 하고 다니면서 또 머리도 좋아. 그리고 또 다윗 그 와이프 가운데 그슬왕 달메의 딸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족 출신 중엔 압살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도 좋아요. 백두 혈통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 멋대로 막 그런 식으로 떠드는 놈이에요. 아도니아는 또 뭐 아버지 아프니까 지가 왕한다 그러고 다 야신가들이야. 아버지 아들들 중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솔로몬은 기죽어 죽이잖아요. 엄마도 내세울 거 없어. 뭐 힘도 없어. 자기는 뭐 순서로 따져보면 한 열 번째 미만 뒤로 가는 아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나는 왕자인데 왕자 같지도 않아. 소망도 없어. 근데 꿈꾸잖아요. 내가 하나님 옆에서 왕이 된다 그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런 거를 꿈꿉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러잖아요.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꿈꿨던 얘기하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나라 시스템이 다 엉망인 거야. 그리고 재판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엉터리 판단이 많아요. 자기가 볼 때 밑에 있으면 억울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해요? 재판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걸 성경은 지혜라고 번역했거든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거는요. 외워가지고 정답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면접 훈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 있는 사무친 대답이에요. 하나님 정말 왕이라 그러면 필요한 거는요.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건 사무친, 고난 속에 사무친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듣는 마음 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대답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개눈이거든.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려가면 보여요. 이러던 솔로몬도 나중에 자기 영혼에 기름이 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그게 형통과 평탄이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의 자리로 뛰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오기 전에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인생 뭐 길지도 않은데 뭐 여기 보니까 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뭘 평탄하게 살라 그래.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지금 25이라고? 15년 지나면 40이에요. 35이라고? 15년 지나면 50이에요. 남 얘기하냐고요? 전 71이에요. 15년 지나면.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크게 웃는 집사님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 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기회 많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런 사무친 대답이 나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끝을 아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종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 보니까 내가 누울 때를 말하면서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게 고통의 끝이 어딘가 이런 거죠. 안락하면요 끝을 묵상 안 합니다. 뭐 이대로 그 영원히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종말론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끝을 묵상해요. 아 끝이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었다가 터졌다. 이거 뭐예요? 죽으면 시체 이렇게 되잖아요. 구더기.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음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끝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의미 없이 끝이 오는 거냐. 이게 끝을 생각해요. 이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얘기를 보니까 이 중간 단계 깨달음 이런 거 있어요. 뭐 잊혀져 버리고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고통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게 고통 당하다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고난 당해 보셨어요? 고난 당하면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 고난 당하면은 자기 고난만 생각해라. 아, 나 이렇게 고생이 많지,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이렇게 이 과도하게 고난이 오는 거지? 뭐 이래요. 근데 조금 이제 묵상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더 고생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고생이 많네.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 더 힘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인물 만들라고. 여러분 그렇잖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양육할 때 그 사람 몰라. 뭐 지가 자충우절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좀 힘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웃겨. 자기가 고생하는 줄 알아. 자기 때문에 한 10배는 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죠? 그 사람 품어주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함부로 이렇게 버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품어주고 있거든. 품어줘도 이 사람은 이제 인격이 덜 돼 있으니까 섭섭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맨날 그런 사람 하는 게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뭐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러고 왜 나만 미워해. 야 미워했으면 이미 옛날에 죽여버렸다.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자기가 고생하고 있대. 왜 나 이렇게 고생이 심하고 뭐 세상에서도 버림받았는데 교회 와도 똑같아 뭐 이러고 있는데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으니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 보호해주고 그저 해명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는 건데 철들면요 그게 보여. 내 고생했다라는 거에서 고백해서 와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았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 애를 쓰셨군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오해받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으면서 나를 보호해줬거든. 내가 좀 오해 좀 당하면 어때? 뭘 억울해서 그래요? 욥이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는 자기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끝이 보여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에 끝났다 그러면 베드로 실패자예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끝났다 끝. 근데 성령은 우리를 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돌이키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욥도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욥은 42장의 회복으로 끝나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욥은 여기서 막연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의 끝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리 많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들, 악인의 형통을 막 괴로워하잖아요. 시편 37편이 신정론이라 그랬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열받아 하는 거.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악인이 형통하다고 너무 열받지 마라.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끝을 보라는 거예요. 풀과 같이 배임당하고 그 다음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지리라. 야,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난장 바치고 막 난리를 피고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 너 왜 지금을 봐? 끝을 봐. 저거 배임당하고 쇠잔해질 거야. 그럼 반대로 너를 보라는 거야. 너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높여질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생명으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주님과 왜 동행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님과 동행하면 끝에 최후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 제가 지금 일부러 여기저기 하는데 고난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다 깨우침이 다른데 막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한번. 초창기에 고난이 있을 때 아니 고난이 왜 축복이야? 이건 초기 단계 질문이에요. 고난이 왜 축복이야?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선악과 인생을 살았다고. 주인 인생은 종살이야. 주인을 아는 인생 돼야 된다. 꼭 깨닫게 되는 거고. 인생은 종돼야 꿈꾸거든. 기다리니까 꿈꾸거든. 하나님 백성들이 꿈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의 본질이 꿈꾸는 건데. 눈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많이 보이죠. Deep and wide. 그게 고난의 목적이구나. 아 그러면 그거 됐으면은 아멘인 거죠. 그리고 진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보이는 거. 그럼 그게 가장 큰 유익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깊어지는 겁니다. 벌써 우리 교회 사람에게 막 흔들리지 않잖아요. 누구 쳐다보고 영웅, 어메이징 유가 없어지잖아요. 교회는요, 어메이징 유가 없어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나바같이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